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축으로 신규 창원 국가산단 개입 의혹이 연일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규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가 자신의 아이디어였다라는 취지의 명태균 씨 발언도 놀랍지만 창원 씨가 작성한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도 의문입니다. 국가산단과 관련한 쟁점을 부정석 기자가 시간 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신규 국가산단을 공모한 건 2022년 9월 7일입니다. 약 40일 뒤 창원 씨는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합니다. 창원대학교 내에 39만 제곱미터 규모의 R&D 중심의 연구산단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창원대학교 부지에 연구개발 중심으로 아주 작게 한 10만 평 정도의 국가산업단지를 컴팩트하게 해보자고 제안을 했죠. 2022년 10월부터 12월 사이 후보지 선정을 위한 물밑 작업은 급히 전개됩니다. 창원시 고위 공무원들은 여러 차례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고 국토부 현장 실사도 이 무렵 실시됐습니다. 회의에서 명태균을 봤다는 증언도 쏟아집니다. 우리가 수석 보좌관 정도로 될 뿐인 듯이 생각했지 민간이랑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2022년 11월 경상남도의 제안으로 신규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는 의창구 북면과 동읍, 대산면을 아우르는 약 1,000만 제곱미터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볼 때는 우리 창원이 방위원자력 산업이고 큰 부지가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너무 쉽지 않느냐. 명태균 씨가 개입한 건 적어도 2022년 10월부터 정부의 발표 직전인 2023년 3월 14일까지로 추정됩니다. 홍남대 시장은 창원대 뒤에 9만 평, 박한수 시장은 동대부 그린벨트 100만 평.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 내가 거기 300만 평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아이디어 줬는데 그러니까 네. 찾아왔지. 정부 발표 44일 전인 2023년 1월 31일, 명태균 씨와 함께 일해온 A 씨가 국가산단 예정지를 SNS에 유포했습니다. 정부 발표 하루 전인 2023년 3월 14일도 명 씨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명태균이가 전날에 전화해서 내일 오전 10시나 오후나 될 건데 우리 국가산단 확장되면 바로 구도자로 뿌려라. 전주 막 걸고. 창원 씨가 작성한 국가산단 관련 문건들이 명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이어 역시 창원 씨가 작성한 178페이지 분량의 유후부지 현황도 명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외부 유출 절대 금지라고 적힌 민감한 문건인데 창원 씨는 외부 요청으로 작성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유후부지 현황 문건 유출에 대해 명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